오늘 오전 서산시가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시 대응 상황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안 확진 환자 4명이 어제 밤사이 서산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산의료원 음압병실은 지난 1월에 준공되어 최신식의 시설과 장비를 갖췄습니다. 병실 내의 공기 압력을 낮춰 병실의 병원체 등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든 특수 격리 병실입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이번에도 음압병실 밖의 다른 환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서산의료원 또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일반 환자의 입원을 금지하였고,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공공음압병실은 모두 26개로, 천안단국대병원 7개, 천안의료원 6개, 공주의료원 6개, 서산의료원 5개, 홍성의료원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입원 환자를 받게 됩니다만, 공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25일 대전으로 전원한 후에 26일 1차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공주의료원이 어제 밤까지 음압병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도 서산의료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의 서산 이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크게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서산시 의료원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80대 한 어르신이 돼지저금통을 갖고 대구 시민에게 써달라며 우리 시를 찾아오셨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서산 시민에게는 큰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이 서산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의료원에 이송된 환자 4명에 대해서도 어르신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산의 시민입니다. 아울러 서산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는 의료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입니다. 모두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도청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우리 시에는 6명의 유증상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어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5명은 오늘부터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증상자 6명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가격리 현황입니다.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된 인원은 모두 3명입니다. 한 명은 19일 구미에서 확진자와 미술학원에서 노출된 사람으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3월 2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2명은 부부 사이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확진자와 노출되어 3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부도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산 버드랜드, 국민체육센터, 서산 시민체육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휴관 일을 3월 8일까지 연장합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휴관 기간을
재연장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관내 학원, 교습소, 헬스클럽 등 민간 집합시설 494곳에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충남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 수는 오늘 아침 9시 현재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천안이 19명, 아산이 2명, 계룡이 1명이며 아직까지 우리 시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최초 코로나19 발병 이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를 맞아 대응 단계를 한층 높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응 상황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입니다. 당분간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시는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